안녕하세요. 판공식자입니다. 오늘 드디어 공사를 끝내놓고 촬영을 하는데 제가 이전 영상 찍었을 때가 추석 연휴였어요. 그때는 반팔 입고 더웠었는데 이제 어느덧 겨울이 다가왔어요. 이 집의 최대 공사 문제점이 뭐였냐면 단열하고 난방이었죠. 그래서 원래라면 저희들이 공사가 끝난 뒤 바로 촬영을 하는데 이 집은 한 10일 정도 기간을 두고 날 추워질 때 한번 촬영을 해보자 해서 이사까지 다 하신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직접 올라가서 이제 집주인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보죠. 가시죠. 자, 여기가 현관 입구입니다. 아래 한번 보세요. 여기 사장님이 좀 캐릭터가 있으세요. 재밌으신 분인데 이렇게 불. 그동안 마음고생 이빠이 한기라 요거 밟으면서 지나가이소. 예, 동양 가족 일동. 이렇게 편지를 적어놓으셨어요. 밟고 들어가겠습니다. 바닥에 600에 600각을 깔아주고 현관문을 다 교체를 했어요. 이쪽에는 브론즈 유리를 넣고 위에까지 마무리를 지났는데 이쪽에가 원래 사진 보시면은 신발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엄청 동선이 많이 막혀 있었는데 팁을 얻은 게 뭐냐면 창문 폭이 400이었는데 이 안쪽에 신발장을 밀어 넣으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이제 여기 부모님하고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나눠서 이쪽 신발장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딱 깔끔하게 이렇게 거의 일체형처럼 들어갔죠. 동네 사람들이 그럼 끼고 동네 사람들이 봐서 와 이거 획기적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엄청 넓어 보이죠 저기. 그래서 동선도 편리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이쪽이 예전 세탁기가 있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단을 높여서 트윈옷이 넘는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드렸어요. 단차가 없으니까 엄청 이제 거실 자체가 엄청 넓어 보이죠 이렇게. 옛날에 좀 까까로운 그런 면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예전에 문이 이만큼 있었어요. 이만큼 있었는데 이 불필요한 문을 문폭을 줄여주고 붙박이장을 넣어드렸거든요. 이건 앞에 가서 한번 보실게요. 자, 들어가시면 가족분들이 계실 건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실 건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이 너무 훈훈합니다. 방에 들어왔을 때 몇 도야? 24도? 24도. 네, 24도. 너무나 훈훈해요. 이 집이 단열하고 그 다음에 난방이 안 됐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들어올 때 첫 느낌이 와 따뜻하다. 혹시 보일러 이빨 뜨셨어요? 아니라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집을 한번 둘러보시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이쪽은 아버지 방. 이쪽이 뭐였어요 원래? 여기가 창문이었죠? 창문이었죠? 큰 창문. 네. 자, 문 닫고 이리로 오세요. 네. 이쪽이 창문 쪽이었어요. 네. 그래서 창문을 막고 신발장을 놓고 이쪽에 단열재를 다 붙이고 그냥 벽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쪽은 아버지 방. 아버지 여기서 쉬시는 방이라고 하시는데 여기 보면 음악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뭐 세팅을 이렇게 해서 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작은 방 여기도 한번 켜봐요. 아, 그 전에 이쪽에 엄청 큰 문이 있었죠? 네. 문이 맞아요. 있고 이걸 가벽을 쳐서 막 두고 네. 이제 너 누구니? 좀 나와주라. 이렇게 나와. 아, 네 소개해라 그러면 한 김에 인사. 안녕하세요 해야지. 그래, 제 딸이에요. 야, 빨리 해라 편집당한다. 나와있어. 아빠 일한다. 자, 여기가 원래 여기까지 문이었어요. 가벽을 쳐놓고 그 보일러 컨트롤러를 이쪽에 측면에 달아드리고요. 이쪽은 작은 방. 이쪽에 붙박이장을 넣어드렸고 여기도 다 이렇게 다 넣어드렸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집에서 제일 마음에 담아둔 자리가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의 좀 잘했다. 제 스스로의
이쪽이 원래 창문이었어요. 창문을 막 크고 나가는 베란다로 나가는 문을 만들었거든요. 이쪽에 보시면 솔직히 어머니께서 예산이 없다고 이 부분은 그냥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가기에는 제가 마음이 조금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마루도 깔아드리고 이 안에 장도 한번 넣어드렸어요. 이쪽에 보일러를 설치해드리고 창문도 바꿔드리고 이쪽에 난방 배관들이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루를 깔아서 이렇게 만들어드렸는데 어머님이 그러니까 집에 자동사니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런 것 전부 다 수납을 깔끔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방은 이렇게 마무리. 자, 거실. 아니, 아, 누구시죠? 회장님 나오신 분인데. 온 김에 거실 한번 얘기를 하고 갈게요. 자, 여기부터. 원래 문이 엄청 컸죠? 네, 불필요한 걸 다 잘랐어요. 그래서 이 집에 수납 공간이 많이 모자라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쪽에 붙박이장을 아예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옷도 벌써 넣으셨네. 아, 정리 잘하셨네. 이 붙박이장은 넣어드리고 이 공간은 600 깊이가요. 이 공간은 좀 작아요. 한 300 정도 될 겁니다. 이쁘게 와 정리하는 거 봐라. 와 저 베이킹 소다 와 각도까지 정확히 맞춰놓으셨어요. 대박. 그리고 여기 조명 아이디어 누가 주셨어요? 조명 저희 이모부. 예, 이모부님이 주셨는데 서울 이모부. 예. 자.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모님께서 이모부님이죠? 이모부님. 예, 이모부님께서 실링팬도 이렇게 선물을 주셨는데 달기는 제가 달았어요. 선물만 보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맞아요. 그다음에 이거 우리 이때까지 보면은 공사 다 하고 빈집으로만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직접 사셨다 하더라고요. 좀 오세요. 왜 이렇게? 네, 예, 예. 아니 그때 브이로그 찍을 때는 그래 잘하시더만 너무 긴장되신다. 네. 저번에 제가 너무 촐싹거리더라고요. 아 너무 그게 더 좋아요 지금. 아 그래요? 네. 마지막까지 계속 촐싹거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 무슨 소재였나 몰라요. 난 가구 소재는 아무튼 좋은 소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앉으면은 분위기도 있고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따뜻해요. 맞아. 고양이 끌고서 아무 기사. 네, 고양이로 나무 기스가 없답니다. 내가 한번 끌고 올게. 그러면은 이제 안방부터 또 가시죠. 이 집이 29평이라서 집이 좀 넓습니다. 네. 여기가 큰 방이에요. 큰 방은 아직 프레임이 안 와서 그냥 이렇게 매트리스만 왔어요. 그 다음에 안방에도 붙박이장을 이렇게 넣어드렸고 다 똑같아요. 붙박이장은 이렇게 시크사님께서 로즈골드로 이렇게 또 달아주셔서 색감도 잘 어울리게 배치가 된 것 같고 샤시도 발코니 전용 창을 넣어서 이렇게 다 만들어드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브이로그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단열을 3면을 전부 다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주방. 아 가기 전에 내 방의 주방. 아 이게 화장실 가야지. 아 화장실. 네. 여기는 화장실. 300, 600각을 갈랐고 이쪽에 파티션을 세웠거든요. 이쪽에 샤워를 하시잖아요. 샤워기를 쓰시면 물이 튀면은 변기 쪽에 묻으니까 이렇게 파티션을 놓을 건데 이게 기성 제품하고 또 안 맞아서 제가 이제 부산에서 직접 사이즈를 재서 이 맞춤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 수전 그때 감동 받으셨던 수전 이렇게 물 한번 틀어봐야 되나? 이렇게 수전 이렇게. 이게 챙기면은 이게 물이 밑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뭐 화장실은 늘 보던 거니까 이렇게 짧게만 가시죠. 그 다음 주방 들어오세요. 주방은 네, 사면을 전부 타일로 다 발랐어요. 그리고 이쪽에 원래라면 냉장고가 이 기립량 앞에 이렇게 딱 서 있었죠. 이렇게 냉장고를 생각하시고 여기 서 있었고
이쪽 뒤편에 창문이 있었고 베란다로 나가는 문이 있었단 말이죠. 그걸 다 마크고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통일시켜 놨습니다. 이쪽은 주방인데 여기서 특별히 저희들이 신경을 쓴 부분이 있어요. 뭐 우리 잠시만 간접등은 켜줘야지. 이건 안 켰대요. 오~ 아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제 봤구나. 우와 대박. 자 여기서 우리가 신경 쓴 게 뭐냐면 이건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부분 우리 데드 스페이스라고 하는 죽은 공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살리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오 요렇게 오 그 계속 좋아해. 와 쩐다 쩐다 쩐다. 이렇게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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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시면은 대부분 보면 이쪽에 막혀 있어서 저쪽에 안쪽에는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오픈으로 해놓으면 다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이걸 만들려고 좀 우리 신대사님께서 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요. 이 부분을 어머니께서 엄청 좋아하시고 이게 쓰임새가 의외로 있습니다. 저희 집도 이래 안 그래요. 이게 엄청 좋아요. 이게. 최초. 네. 달아놓으면 엄청 좋죠. 우와 센스다. 네, 다른 건 똑같습니다. 이러면 아, 뭐 있어요? 궁금한 거? 없는데? 없죠? 없는데? 네, 후드도 큰 거 달았고 서랍도 9별짜리로 네, 하고 이것도 직접 만들었어요 우리가. 아 그래요? 네, 이것도 와 센스다. 상나무로 전부 다 만들어 드렸거든요. 와 정리 진짜 잘하신다. 와 멋진데. 아니 우리 온다고 정리를 하신 거예요? 엄청 잘하시네. 그런 듯. 자 냉장고 김치 냉장고도 새로 사셨대요.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네. 자 전체적인 집이 끝났는데 이제 가족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러 가시죠. 자 이 모습 기억나세요? 예전에 나무로 된 거에 여기 무슨 색이었죠? 갈색이었나? 맞아요. 네, 갈색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거 그때 조금 우울해 보셨는데 지금 엄청 화기한 분위기인데요. 그 고양이 실치 뜯어가지고 다 떨어진 거. 깜빡이에요 소파.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인터뷰를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들어왔을 때 엄청 따뜻해요. 뭐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단열하고 다 검사를 했잖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이 집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처음에는 기술자님이 물으셔서 주방이라고 했는데 주방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지금 이렇게 직접 자보고 하니까 단열 이런 게 부분이 난방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춥게 안 추우니까 너무 따뜻하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버님은 못 부린다고 지금 이걸 입으신 거지 절대 추워서 입으신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따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저도요 집에 왔는데 오자마자 진짜 온기가 짱이에요. 진짜 안과밖에 이제 차이가 나요. 밖에 나가면 춥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자, 아버지도 지금 엄청 깔끔하게 하고 계시는데, 이제 회장님이라 불러드릴 테니까, 이제 한번 인터뷰 부탁드릴게요. 어떻습니까? 내가 네. 21년으로 공사를 했는데, 네. 딱 들어오면 어떤 품이냐. 뺑아리를 까가지고 언니가 뺑아리 속도하면 슬슬 싹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가면 가만히 있잖아요. 그 언니가 뺑아리 품고 살 앉으면 그 보나. 네. 무슨 말 같지? 알겠죠. 다 털이 덮어고 다 감싸 있는 거. 그리다가 뺑아니가 머리 싹 끌려가 봤을 때 그 포근한 거 그 느낌. 에. 진짜로 아 이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아 돈을 쓰면서 하는구나. 아무리 결론은 돈이 좋답니다. 그렇게 요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참 하기 잘했고. 그 말이 되풀이 되는데 내가 사는 집처럼 이렇게 사장님께서 해주시는 그 마음 자세 진짜 그거는 어디가나 인정하고 싶고 존경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는 내 밥 먹을 생각 한 게 아니고 에. 내 느낌 그대로입니다. 집사람도 그렇고 기림들만 똑같아요. 아 이런 사장님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갑자기 이래 막 띄워주시니까 무슨 말을 해도 모르겠는데. 그 내가 그래 감동받아가지고 탁 입고 내 나름대로 이벤트 한번 탁 알아가지고 내가 사실은 그 뭐고 뭐라고 하나 그
레더. 네. 붉은색 깔아가지고 영화부 애들 보는 거. 레드 카펫. 레드 카펫요. 레드 카펫을 주문했는데 택배를 넣네. 이런 새끼들. 다음에 2부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아, 진짜 레드 카펫. 제가 여기 보름 동안 먹고 자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요 밑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때 되면 참 갖다 주시고 밥 걱정해 주시고 막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더 감동을 받아서 더 신경을 많이 써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일 정도 일하다 보니까 이제 정도 많이 들고 나중에 저분들 공사 끝나고 집에 갈 때 약간 마음이 조금 허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왔는데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따뜻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이 가족분들의 따뜻한 느낌? 그 느낌을 받아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 뭐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길게도 안 보실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적당히 마무리 지을게요. 전 나름대로 그 삼행시를 딱 준비를 했는데 그거는 편집하면 안 아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뭔데? 문득 해드릴게요. 뭔데요? 일단 혹시 뭔데요? 카센터 이건 아니죠? 카센터 아니고 네, 뭔데요 그러면? 빨리 판공리. 아, 판공리제. 자, 판공리로 삼행시를 지셨다는데 자, 한번 들어볼게요. 판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어른까지 오가지고 공사를 하시면서 공을 들이면서 내 집처럼. 어? 갑자기? 판공이 아니고 판공이. 아, 무슨 아, 판공리 기술 좀 바꿔볼게요. 잠시. 판공기. 네. 리. 리더 하시면서 앞으로, 저, 하시는데, 항상 앞병사 리더를 해줄 수 있는 그 좋은 기술자가 되시면 바람입니다. 진짜. 저는 의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사장님께서 집들이 다음 주부터 하신다더라고요. 나가실 때 구독 확인 다 하고 보내신다니까. 미리 오실 분들은 마음 단단히 먹고 가십시오. 판공익 숫자 구독 눌러주시고 가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지어야겠죠. 자, 마무리 지을 건데, 뭐,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은 하셔도 되고요. 그 이제 아버님께서는 여기 이제 카센터 하시잖아요. 뭐, 홍보하고 싶으면은 작은 채널이지만 나중에 커갈 수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홍보를 하셔서 나중에 돈 주고 해야 됩니다. 미리. 지금 없을 때, 사람 없을 때 자리가 좀 있거든요. 이렇게 홍보, 깨알 홍보 부탁드릴게요. 혹시 어령에 오실 계획이 계시고 재난 갈 일이 계시거든 동영카센터 가까운 데비치면 다 나오거든요. 오셔가지고 우리 집 주변에 좀 음식도 드시고 또 점심 드시는 동안에 뭐 전 나름대로 서비스 할 건 학건 해드리고 그러면은 서로 좋지 않나 좋은 구경하시고 그 정도 하면 저가 할 수 있는 방법 그것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의령에서 유명한 거 망개떡 그 다음에 소고기국밥 동양카센터 요거 세 개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따님 뭐 할 말 있어요? 없어도 돼요. 기술자님 감사해요. 예 감사하고 자, 어머니 아 진짜 참 기술자님과 이사님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너무 운이 좋은 것 같아. 좋은 분을 만나갖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가족의 따뜻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저도 좋은 말씀을 해줘서 너무 기쁘고 자, 여러분들도 다양한 사연들이 있으면 이쪽에 메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갈 수 있는 날 가서 진짜 전국 최저가로 별로 안 남습니다.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 꼭 메일 보내주세요. 자, 지금까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제 딸입니다. 근데 이 쇼츠 찍을 때 말 귀엽게 하는 애 있죠? 친구인데 인사. 안녕하세요. 네. 이름. 7살 채원입니다. 네. 귀엽게 봐주세요. 미래의 유튜브 꿈나무입니다. 아빠와 딸로 나중에 유튜브 같이 찍을 수도 있습니다. 여차하면 판공리 숫자 버리고.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공사를 다 해드렸는데 저는 다른 인테리어 업자가 갖고 있는 감각적인 디자인을 보여주진 못해요. 그렇지만 저는 이분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판공리 기술자였고요. 자 우리 인사 다 같이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